항상 보라색 넥타이를 내고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한 직후의 기자회견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을 깨고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정말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번 주 뭐 우리가 주요하게 봤던 이벤트인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변수 혹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과연 미국 뉴욕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뉴욕 현지 면접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 연준이 9월 FOMC를 마무리를 지었고 그 결과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빅컷이 나왔던 배경 또는 저희가 짚어봐야 될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연준이 피벗을 시작하자마자 빅컷을 시작했죠. 사실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깬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빅컷 가능성이 스멀스멀 올라왔었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싱밀하우스 기자의 기사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는데 연준의 빅컷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내용이 담겼던 사실입니다. 연준은 그간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WSJ에 끌리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빅컷이 완전 예상 깬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이 빅컷에 단호한 이유는 일단 7월에 놓친 금리 인하를 따라잡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이 4.3%로 뛴 7월 고용보고서를 봤다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것이라 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7월 25BP까지 포함해 이달 50BP 인하를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빅컷을 한 이유는 바로 추가적인 고용시장 둔화를 막겠다는 것이죠. 7월 실업률이 4.3% 뛰었고 6월에도 4.2%를 유지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업률은 한번 오르면 걷잡을 수 없기에 뛰는데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를 대폭 낮춰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팔 의장은 고용시장의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 주요 포인트는 향후 금리 속도입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4%로 제시했습니다. 중간값이죠. 3개월 전 예측보다 0.475%포인트 대폭 하향한 것이다. 남은 12월과 12월 회의에서 대략 50BP 금리 인하가 추가로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총 19명 의원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 말 정책 금리를 4.25에서 4.5%로 봤고요. 7명은 4.5에서 4.7%로 봤습니다. 가장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전방위원은 3명으로 4.0에서 4.25%로 봤는데요. 소수에 그친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4.75에서 5.0%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빅컷이 올해 마지막으로 본 것이지만 이 역시 소수파에 그칩니다. 다만 추가 50BP 인하를 얘기했지만 파월 반언이 약간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50BP 인하를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에 기반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스모컷과 빅컷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파월 의장이 연적 긴축을 계속 유지한다는 발언도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적 긴축 중단 대응 없다며 금리 인하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파월 의장인데 빅컷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또 양호하다. 침체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컷 이후에 시장이 반짝 오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컷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유 증시는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이후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결국 약세로 막아냈습니다. 시장 반응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했지만 파월 의장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소리지 않겠다고 밝힌 게 어느 정도 실망감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50BP 인하를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동국 시장이 원하는 세월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연준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면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고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준의 B컵 결정 연준이 B컵 결정이 나설 만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괜찮다, 고용도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언급하면서도 B컵이 나선 것은 시장이 모르는 또 다른 침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죠. 사실 두 가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팩트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이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이벤트가 금융 시장에 미친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향후 나올 고용 지표 등 데이터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 둔화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시그널을 줬던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준이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나올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만큼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수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월가의 반응들 체크해봤습니다. 김상윤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